치유성애 같은 거 얻게 보세요. 친구가 집회 갔다 와서 아팠던 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. 아, 이거 합시다. 치유, 은사 집회를 어떻게 보는가? 그러니까 항상 저런 집회를 말을 할때 이제 그 성령 집회라고도 얘기를 하죠. 자,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. 도대체 성령이 뭔데요? 성령이 어떤 건데요?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성령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은 한국교에서는 약간 성령이 신이 아니야. 사실 뭐 성부 하나님, 성자 예수님은 되게 신처럼 모시면서 약간 성령님은 좀 무시하는 게 있다?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소환하면 와야 돼. 그리고 성령님 저 사람 고쳐 하면 딱 고쳐야 되고 이 손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나가고 약간 성령님이 약간 좀 피카츄 같은 느낌? 피카츄 몸통박치기 피카츄 100만 볼트 아저씨 성령님 은사 주기 성령님 방언 주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활용할 때가 있어. 약간 좀 뭔가 어떤 능력 내지는 무슨 스킬 만화.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빨 좋은 목사님이 성령을 잘 컨트롤함. 아 진짜 완전 포켓몬스터네. 약간 그 실력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포켓몬 잘 다루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. 성령님의 제일 큰 역할은 뭐다?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.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거다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로 든거 있죠. 어떤 얘기? 저기 그 누나 이야기. 무슨 말이냐?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. 집에서 아버지와 형이 동생 먹여 살리겠다고 밤마다 그막 대리운전 뛰고 막 노가다 뛰고 한 거야. 동생한테 가난한 거안 알려주려고. 근데 동생은 맨날 엄마 아빠한테 막 불평, 이제 뭐야, 아빠랑 형한테 불평하는 거지. 아, 용돈 줘! 막 하니까 누나가 동생 타이르는 거지. 야, 너 아빠랑 형이 너한테 어떻게 한지 알아? 너 아빠랑 형 밤에 몰래 나가는 거 알아, 몰라? 몰랐지? 가가지고 임마 너한테 응? 쪽팔리게 안 하려고 대리운전 뛰고 하면서 네 용돈 갖다 준다. 너가 몰랐지? 몰랐어. 그럼 내가 펑펑 울거 아니야? 이 누나의 역할이 성령이신 거죠.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하시는 역할. 즉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복음을 듣는다고 바로 믿겨지는 게 아니잖아.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딱 믿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 그래?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.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. 이게 첫 번째인 거죠. 그래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치유나 신유 그런 걸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좀 태반이 구라인 경우가 많아요. 솔직히 말할게. 진짜 100%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.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왜 내가 구라라고 많이 얘기하냐면은, 보통 그런 기적을 경험하잖아? 그러면은,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, 아니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, 그냥 그 기적 하나에만 매몰되는 게 많아. 아니면 그 기적을 발휘한 그 사람에 대해서 좀더막 이렇게 추앙하거나, 아, 이 사람 짱이다. 아, 이 사람 대단하다. 그렇기 때문에 선원님께서 굳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실 때가 내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. 예를 들면 박혁 같은 애들 봐봐. 그거 한다고 하니까 걔 얼마나 띄우기 좋아. 물론 그게 진짜인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. 그래서 오히려 성령 집회다, 신유 집회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찾을 수 있는 기준은 이거 같아요.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을 수 있는 기준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,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, 나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, 알게 되었어. 이게 성령 집회를 참석한 사람의 올바른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갔을 때 예를 들면 성령님의 정말 어떤 역할로 뭐 무릎이 나을 수도 있어, 몸이 나을 수도 있어,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? 내 몸이 나았는데 솔직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. 이것 통해서 아무튼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. 뭐 솔직히 내몸 언젠가 또안 아프나? 언젠간 안 죽나? 제일 중요한 내가 구원 사역을 알게 되었어.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, 야, 너 성령 집회 갔다 왔구나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지. 그냥 가서 몸 치료받았대. 그럼 내가, 아, 솔직히 그런 성령 사역, 뭐, 이렇게 신유 사역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. 정말로 당신네들이 손 뻗어서 사람을 낳는다면은 지금 당장 암 병동 가라고.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진짜 그게 가능하시다면. 그거 안 하고서 맨날 무슨 쇼하고. 100명 중에 막 한두 사람 나오면 그 사람 간장집회 돌리고, 심지어 그 한두 사람도 일반적으로 병에서 자연치유될 수 있는 확률로 낫는 거면서, 그렇게 된 사람들 막 불러내서 간장집회 돌리고, 아,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. 진짜로 당신 내가 그걸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, 내가 정말 돈이라도 드릴 테니까,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부탁할 테니까, 암 병동 가라고, 소아암 병동 가라고.
그거 안 하고서 맨날 무슨 이상한 집회하고서 누가 와가지고 병이 안 나면은 아 그건 당신이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. 야 믿음 있어서 될것 같으면 그냥 하지 뭐하러 네 도움이 필요하냐?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아 오랜만에 또 화가 올라왔네요.